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헝그리 로봇에서 제작이 되는 더 워시 V2 네. 매뉴얼 컨트롤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시만 벌써 세 번째, 토네테크까지 합치면 네 번째 만나보고 네. 있습니다. 헝그리 로봇의 더 워시는 최고의 공간계 이펙터를 꿈꾸는 연주자들의 꿈을 실현시킨 전설적이며 혁신적인 페달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이런 설레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이 헝그리 로봇의 워시만큼은 이건 좀 다르죠. 설레발이 아니죠. 그렇죠. 이미 설레발이 아닌 게 버전 다른 버전에서도 증명이 됐었고 맞습니다. 저희가 아주 굉장히 감탄했던 페달입니다. 이 지금의 헝그리 로봇을 명품 반열에 오르게 한 명기 중에 명기라고 평가받으며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유니크한 더 워시의 서킷이 장착되어 이펙터 체인 끝단에 3, 4개의 딜레이 리버브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공간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고요. 크기를 줄이고 전설적인 톤과 퀄리티를 그대로 재현한 더 워시 V2 매뉴얼 컨트롤 모델은 1000ms이 넘는 딜레이 타임으로 아날로그 보이스 딜레이 리버브의 종착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워시 서킷은 딜레이 시그널에 리버브를 더하여 달콤하고 은은한 사운드로 기타 톤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워시 사운드야 워낙 압도적이고 그렇습니다. 이 더 워시 그냥 오리지널 워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워시 V2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사이즈 사이즈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저 같은 경우는 더 워시 그러니까 오리지널 워시를 좀 더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큰데 이뻐 큰데 너무 이쁜데 이 V2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뜬뜬해지면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제법 컴팩트하게 줄여놓은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저희가 기존에 다뤘던 그냥 워시 V2 말고 이거는 탭템포 기능이 없는 매뉴얼 컨트롤 버전으로 출시된 모델입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딜레이 믹스, 딜레이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딜레이 리핏, 딜레이의 반복 횟수를 조절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고요. 더 워시, 워시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레저넌스, 워시 이펙트 사운드의 디케이 값을 조절하고요. 리플, 워시 이펙트의 잔물결 치는 효과를 제어를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냥 뭐 툭. 여러분, 워시는 뭐 노브 생각하면서 만지지 마세요. 워시입니다. 네, 돌리다 보면 좋은 소리 납니다. 뭐 시작부터 그렇죠. 시작부터 난리가 났죠. 약간의 출력을 위해서 어차피 공간계 사운드를 느끼시는 거니까 프리즘의 좀 부스트를 네. 처음부터 바꿔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 워시를 듣고 있으면 사람이 좀 느려져요. 느려지고 뭐야? 하고 이렇게 정신이 확 연주가 끝나는 순간 돌아오게 되는데 정말 몽환적이고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자신만의 유니크한 톤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멋진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페달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브를 돌려가면서 좀 다양한 사운드들을 네? 익히들어 알고 계신 사운드겠지만 워시는 여러분 감성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노브들 돌리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워시를 칠 때마다 이름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정말 넓고 큰 바다에서 맞아요, 맞아요. 파도가 막 이렇게 친다기보다 그 왜 그냥 있잖아요. 그 그쵸? 정말 그 대자연이 이렇게 꽉. 근데 이제 잔잔한 바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넓은 그렇다, 바다에서 근데 그렇다고 위험한 파도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막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정말 큰 곡선으로 이런 거 말고 워시를 칠 때마다 항상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적어보겠습니다. 이 뒤에 찌그러지는 게 이거 테이프 에코 따라오는 듯한 약간 뭐야 두 번째 튀길 때 확 찌그러지죠.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사이키델릭한 이게 찌그찌그하는 게 되게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뭐 잘못된 소리인 줄 알고 좀 놀랐는데 이게 되게 좀 음악적으로 네. LP 노이즈? LP 노이즈처럼 따라오네요. 재밌네요. 제가 늘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드리는 얘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 연주자에게 영감을 주는 이펙터가 좋은 이펙터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정말 워시는 좀 줄일게요. 항상 이 연주자에게 멋진 영감을 선사하는 네.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이 다소 저희가 이제 과하게 세팅을 해서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노이즈들이 지금 의도적인 노이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 워시 관련된 노브들을 조절을 하시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리플을 한번 과하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에 지금 다시 좀 줄여보고요. 좀 덜관 세팅에서 여기서 메리스 얹어볼게요. 머큐리 세븐입니다. 폴리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 이 워시 V1 같은 경우에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한 36만원 35만 9천원 정도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0만원 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언급을 해드렸냐면 단독 공간계 이펙터로서는 그냥 일반적인 가격입니다만 리버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듈레이팅이 되는 리버브 게다가 딜레이까지 이렇게 3-4개의 이펙터 페달 끝단에 달아서 내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사운드를 낼 수 있음에도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 워시의 또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운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가장 생각하는 궁극적인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해주고 있고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 워시를 연주하실 때마다 은총씨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이 공기가 좀 얼어붙거든요. 이 뭔가 압도적인 사운드가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매장에서 워시의 사운드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은총씨 먼저 더 워시 V2 매뉴얼 컨트롤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바다 사나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끝없는 파도가 뭐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사실 이번 워시 같은 경우는 이제 리뷰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약간 호불호가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성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 위시리스트에 넣는다면 반드시 넣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LP 노이즈 같은 소리가 훨씬 더 좀 더 매력적이게 다가오거든요. 잘못 들으면 처음에는 이거 잡음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는 타이밍에서 내가 치고 나서 다음 타이밍 아니면 다음 타이밍에 지지직 그리고 강약 조절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는 것들이 되게 빈티지하고 멋스럽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한 사운드에 굉장히 이거가 멋스러운 사운드를 내주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동화 동화책 한 권 멋있는 감동적인 환상적인 동화책 한 권을 읽어 내려간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어렸을 때 봤던 그 동화책의 그 화려한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환상적인 일러스트가 연상이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은총 씨께서 이 노이즈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 은총씨가 음을 쏴서 올리면 음이 올라가다가 어딘가 툭 부딪히고 떨어지면서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툭탁 이렇게 툭탁 이 느낌이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멋진 이펙터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9.5 9.8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언제나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는 헝그리 로봇. 오늘도 워시를 만나면서 굉장히 환상적인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